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 예수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작은 산 위에 팔복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이야기까지 예수의 유명한 설교가 생해진 곳입니다. 1937년 설립된 팔복교회, 팔각 형태의 지붕과 창문에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그런 교회 내부가 되고요. 종교를 뛰어넘는 인간의 윤리와 사회적 의무, 이웃 사랑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 이즈르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비옥한 습지와 평야가 펼쳐진 미시마루 하 에멕이 나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를 거쳐 십자군 문명까지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던 곳인데요. 습지가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내려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한 천년 이상 된,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 온 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 메인 그 기둥이 썩어 없어져도 옆에서 다시 가산기가 이 본 가지가 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요. 열매 보세요. 나무는 이렇게 늙었지만은 열매는 청춘이에요. 천년 고목이 맺은 싱그러운 올리브 열매. 백발노인이 자식을 본 것처럼 놀랍기만 한데요. 건조한 지역답게 선인장이 자주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선인장 열매를 뜻하는 사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에 이 견뎌내는 이 선인장을 보고 유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 아주 고단한 이 땅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짜바르 하는데 이 짜바르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토백이란 그런 뜻이에요. 황토빛 대지 위에 비옥한 옥토와 울창한 숲이 펼쳐진 아인 아펙.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습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아만 하천의 마지막 습지인데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79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누구의 먹이냐? 자, 보시죠. 식빵을 늪에 던지자 순식간에 메기떼가 달려듭니다. 어른 팔뚝보다 큰 메기가 끝도 없이 몰려드는데요. 이렇게 메기가 많은데 그냥 남아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성경에 이 물고기라도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좋은 메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이 메기를 알았다면 아마 이거는 이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과 조기류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개척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의 낙원이 된 이곳 습지공원도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늪지대에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버려진 이 땅을 유대인들은 이 땅을 개간하고 물을 빼고 말라리아를 없앤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땅을 개발해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20년대의 키부츠예요. 사막 위에 꽃 피운 개척의 역사, 불가능을 바꾼 원동력은 바로 농업공동체 키부츠였습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 건국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미시마루 하에메 키부츠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하에메 키부츠의 구성원 보아즈를 만났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키부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1909년 최초의 키부츠가 생긴 이후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230여 개의 키부츠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농업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요. 보아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수묵화가 그려진 대나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무척 쾌적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일인데 이곳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내 것은 없지만 풍족한 키부츠. 보름달만큼 넉넉한 이곳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1923년 설립된 미시마루 하에메 키부츠. 현재 1,10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농산일뿐만 아니라 식사, 빨래, 육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키부츠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키부츠의 모든 1,100명의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소예요.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창문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을 이 맡길 때에 그냥 던지는 거죠. 이 색깔대로 이렇게 맡겨야 섞이지 않고 제 색깔의 빨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무더운 날씨, 매일 나오는 빨래 양이 엄청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119번은 보아즈의 넘버예요. 어느 색깔이든 어디에 옷을 던져놓으면 빨래가 다 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자기 119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빨래는 공동 세탁실에서 밥은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키부츠에선 몸이 불편한 노인을 제외하곤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때그때 개인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에 배정되는데요. 공동규칙이 엄격한 키부츠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서른 살이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요. 예전에 한국인 청년들도 여기서 볼런티어로 바로 이 일을 했답니다. 아마 20년 전이면 제 나이 때겠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 꽤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랍니다. 보통 키부츠 인원은 50명에서 2,000명. 이곳은 규모가 큰 편이라 키부츠 내에 구성원을 위한 전용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파는 물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매일 가져다 놓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 다음 계산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자신의 고유 번호가 찍히는데요. 시타 שלכל חבר יש תקציב בקיבוץ. ברגע שאני מגיע אני אומר להם את התקציב, הם רושמים וזה מחייב אותי במחשב. כל חודש. כן, זה לא בחינם, לא עולה. 아마 세상에서 이 슈퍼에 뭘 사러 가면서 돈 가져가지 않는 유일한 사회는 아마 키부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만지지 않고 삶을 살고 싶다면 키부츠. 키부츠 오시면 돈 만지지 않고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키부츠는 대부분 공동 소유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5인 가족이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키부츠에 필요한 재정은 농업과 목축을 통해 충당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학화된 영농 기술로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유를 짜는 시설인데요. 이스라엘 유제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해외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척 정신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금 150마리의 젖소가 있는데 이 150마리를 세 사람이 통제를 한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매일 3번 이렇게 젖을 짠다고 합니다. 키부츠에서는 집과 차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키부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원하는 자동차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내장된 센서로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차량의 용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LG 오토 라카트. 카야 센. 카야 센. LG 오토 아따 마디파. 최근 일부 키부츠에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고 이탈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키부츠는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실 키부츠는 2000년간의 방랑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건국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 정신을 통해서 또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